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미국 바이든 정부가 캔서 문샷을 진행하기 위한 민간 협력체죠. 캔서 액사 관련해서 이번 주 새로운 내용 발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보세라님이 글로벌 신약 기대 관련되는 이제 뭐 기사도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저녁에 없습니다. 노동절로 휴장이죠. 그리고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썸머 그 휴가를 갔던 예,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9월 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수급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1945년 이후로 이제 9월 달이 항상 이제 미증시에서는 시장이 별로 좀안 좋았는데요. 좀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 주말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는 0.33,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이제 하락세 흐름이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 고용지표 관련되어서 8월 달에 이제 노동부 고용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실업률 관련되는 부분들 한 3.8%. 그 실업률이 이제 높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9월 달에 있을 FO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긴축 관련되는 부분, 동결이 우선합니다만 이 금리단의 어떤 부담들이 조금 이제 줄수 있는 완화의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죠.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원달러 자체는 지금 2원 70점 정도가 좀 빠져서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구조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이 2,000억대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 기관들이 다 같이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을 매수를 연기금과 더불어서 좀 해주고 있고,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만 사고 나머지 주체들은 대부분 좀 팔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쪽은 이제 0.24, 뭐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7%로 좀 하락세 흐름이 나오면서 915선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코스피 쪽에서는 한 200개 정도 많은 편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한두배 가까이 하락 종목수가 좀 많은, 지수는 이제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종목군은 양시장에서 같이 좀 하락 종목수가 많은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HLB 흐름을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하단, 볼린저 밴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볼린저 밴드는 이제 제가 이제 설정한 어떤 이제 지표 자체는 요 22로 20화 중심값 이제 21 이평선 이제 기준으로 예, 표준표시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이 정도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어떤 흐름인데요. 주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이제 정규 분포상에서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거의 뭐90% 이상 정도가 이 이제 바운더리 안에서 평균 가격 대비해서 위쪽이나 아래쪽 이런 흐름을 하는데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에 있다는 말은 하방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저 가격 안에 있으면 다시 이제 평균치 이내로 평균치로 보면 이제 좀 바깥쪽 구간에 이제 근접해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든 하단이든 뭐 급변한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있다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하고 나면 대부분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어떤 통계적인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게 볼린저 밴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HLB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하면 거의 대부분 빠르게 들어왔던 어떤 이제 그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8월 달에도 뭐 빠져나왔다가 이제 큰 반등은 안 나왔습니다. 뭐 5일 동안 이제 좁은 작은 양봉의 흐름으로 일단 들어오는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21 이평선에서는 내려가서 9월 첫 번째 거래일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갔다가 지금 다시 밑꼬리가 나오면서 양봉은 아닙니다만 강보합권 흐름이 나오고 있죠. 분봉상으로 보시면 아침에 28,250원. 그러니까 무상증자 이전으로 기준가 보면
거의 이제 3만 원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강한 반등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밑꼬리가 나오면서 지지 흐름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거래량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서 제한적인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런 이제 수급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지난주 후반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이 있었죠. 이 오를 때는 조금씩 이제 수급이 있고 떨어질 때는 수급의 압박으로 떨어지는데 오전장에 프로그램 쪽에는 일단 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거래온 순간 거래량 이 부분 좀 잡혀지지 않은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뭐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파나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조금 이제 캔서 문샷 관련된 이야기가 있음에도 여기 좀더 빠지는 어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어떤 흐름들이 개별 종목으로 좀 많습니다. 올라오는 어떤 종목들도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는 하락의 흐름들이 좀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이 캔서 엑서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 참여를 여러 업체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 업체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상방으로 가는 종목도 있고 다시 내려온 종목도 있는데 HLB 쪽에서는 파나진이 캔서 문샷 관련되는 부분 캔서 엑서에 이 참가 명단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암정복 프로젝트 캔서 문샷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민간 협력체입니다. 이 캔서 엑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캔서 엑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번 주에 새로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청년 의사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관련되는 어떤 관계자가 이 답변이 될수 있을 발표가 이번 주에 있을 거니까 공개되는 대로 공유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캔서엑스 구성원들이 첫 번째 전거 생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암 치료라든지 연구에 이제 형평성을 개선하고 이 재정 관련되는 부분은 특히나 미국 쪽은 이제 항암 치료제가 같은 약물이라고 해도 유럽이나 뭐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하기 때문에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예, 캔서엑스는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원하는 모든 업체들이 종사자에게 열려 있다. 그래서 암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고요. 전 세계 암 치료 부담 자체가 2040년도까지 60%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 이 암이라는 게뭐 젊은 층에서도 뭐 발병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이 고령화가 될때 이제 암 관련되는 발병이나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암 치료 부담은 계속 증가되는 거고 2050년도까지 비용 자체가 무려 3경에 달할 정도로 지금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암 사망 위험이 이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생존한 환자들도 질병이 없는 환자들보다도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파산 가능성. 그래서 암 치료의 어떤 접근성도 높이고 재정에 대한 어떤 부담 부분들 이런 불균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업체들이 뭐 IT 업체들도 많이 참가가 있는데 이번 주에 좀더 이제 구체적인 참여한 기업들이 이제 어떤 기준이냐, 선정 기준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제 일정들,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에도 뭐 영향이 주기 때문에, 파나진의 어떤 흐름이 HLB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영향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슈가, 이암 관련되는 부분이, 올해는 사실은 이제 뭐 당뇨, 비만, 이쪽에 지금 쇼티지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합니다만, 정통적으로 가장 이제 암 쪽으로, 이 제약바이오에는 관심이 높기 때문에, 예, 흐름들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진건, 이 박사의 이제 기고문이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사실 좀 유명한 분입니다. 예, 국내에도 뭐 연세대 출신이었고요. 이제 뭐, 해외 가서 미국에 이제 과거 이제 10대 제약사 있죠. 세링프라우의 23년간 신약 개발 관련되는 수석 연구원 출신입니다.
이 셰링 프라우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머크에 인수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의 연구의 어떤 노력이 있어서 국내에 들어와서도 뭐 JW 중외제약이라든지 한독이라든지 여러 업체에 이제 고문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나름 이제 키 오피니언 리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8월 31일에 이제 뭐 간담회 참석 관련되는 부분에서 K바이오 기술 수출 과연 최상의 선택인가 요런 어떤 주제로 이제 한 사례 중에서 이제 HLB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은 뭐 의료기기도 있고 진단도 있고 뭐 CDMO도 있고 CMO도 있고 뭐 신약 개발도 있고 여러 이제 섹터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빅파마라든지 선진 이제 제약바이오도 회사들이 가장 R&D라든지 그다음에 M&A를 할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신약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삼상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성공이 안 됐을 때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장 수익률이 높은 부분들이 이제 신약 개발을 끝까지 해서 이제 이루는 부분인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도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삼상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대부분이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되는 부분들을 많이 하죠. 초기 단계에서. 요걸 전략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되다 보니까 삼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 자체도 크지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 신정부 들어서도 이제 뭐 바이오를 위해서 이 메가펀드 뭐 조성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크게 나오지를 않은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진양곤 회장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상해서 넘길 수도 있는데 예, 근본적인 부분은 삼상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2008년도에 이제 개발을 시작하면서 시간도 많이 소모됐죠. 거의 15년 동안 하면서 2019년도에 이제 글로벌 삼상을 했던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 5월 달에 이제 NDA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이제 파일링 통과를 했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FDA 일정에 따라서 5월 16일 전에 이제 최종 결정이 나는 상태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진근 박사가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게이 셀렉티비티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죠. 보통 이제 표적 항암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베제프의 치료제 기전에서 이제 중요한 게 타겟 자체가 이 단일 어떤 타겟보다 멀티 타겟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가 있어야지만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이 높아지는데 리보세라님은 다른 어떤 이제 베제프2를 타켓으로 하고 있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게 여러 이제 논문이라든지 데이터로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타켓이 적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항암제 라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데이터 중에 하나다.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이제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리보세라님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글로벌 신화, 특히나 이제 글로벌 임상 삼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기대감들을 여전히 표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제약 산업이 글로벌하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신약 관련되는 부분 허가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사기 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HLB의 어떤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주가는 사실은 이제 수급 이슈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반영을 뭐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기 박스권의 이 흐름들을 내년도의 어떤 기대, 이제 뭐 거의 한 9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부분들인데요. 자, 9월 달에는 이 흐름들이 이어져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29,000원, 30,000원대 흐름들을 언제 이제 양봉으로 가느냐 가좀 중요한 흐름인데 이 부분들의 흐름들이 5장의 양봉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